자 이어서 자 스로인 전개. 자 일단 뒤쪽으로 뺐습니다. 다이렉트 크로스에 박스 안쪽에서 여기서 이어졌습니다. 슈팅어 들어갔습니다. 자 시흥시민 축구단의 선제골. 자 박스 안쪽에서 떨궈져 나온 공에 자 좋은 결정력으로 마무리 짓습니다. 자 여기에서 자 결국에는 시흥시민 축구단 최근에 좋은 공격력으로 이창우 선수가 선제 득점을 가져갔습니다. 자 순간적으로 박스 안쪽에서 자 경합 상황이 있었고 빠져나온 공을 이창우 선수가 최근에 물오른 득점력으로 마무리했습니다. 자 여기에서 왼발 다이렉트 크로스에 자 떨궈놓은 공을 한 번에 자 원터치로 오른발 슈팅 마무리했습니다. 자 순간적으로 옵사이드가 아니냐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자 결국에는 득점으로 인정되면서 스코어 1대0 시흥시민이 앞서갑니다. 팀의 1대0 리드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. 자 앞쪽으로 스루인 박스 안쪽에서 자 수비가 굉장히 타이트합니다. 빼냈습니다. 다리 사이로 박스 안쪽에서 유리조리 최고 들어갔습니다. 시흥의 추가골. 자 결국에 스코어 2대0. 자 교체에서 들어온 국현호의 추가골이 나왔습니다. 자 박스 안쪽까지 접근해서 자 요리조리 바디 페인팅 이후에 왼발 마무리 슈팅. 결국에는 이지우 골키퍼를 뚫어냈습니다. 자 이 4라운드에서도 자 센스 있는 마무리 슈팅을 보여줬던 국현호 선수였는데 자 지금도 자 이 거의 뭐 후반전 마지막 시간에 자 왕자인가요 국현호? 다시 보시죠. 자 다리 사이로 빼준 공 국현호가 유리조리 왼발 슈팅이 강력했던 나머지 이지우 골키퍼를 뚫어냈습니다. 자 이 4라운드에 이어서 이번 6라운드에서도 후반 막판에 자 팀에게